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생산자 물가가 전월비 0.3% 올라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월비로는 1.8% 올라 1년 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죠. 농산물 가격은 꺾였지만 공산품과 서비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입니다. 정부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타는 사람들에 대해 실업급여를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번 이상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50% 범위에서 실업급여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후 최대 7일이었던 무급 대기 기간도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4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어픽스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변동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라 고객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20일 기준 신규 코어픽스를 기준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지난달 말보다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은행들이 코어픽스가 떨어졌는데도 이처럼 대출금리를 올림에 따라 또다시 손쉬운 이자 장사에 나섰다는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안전인증을 이유로 해외 직구를 규제하려다 사흘 만에 취소한 정부 정책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정치권도 적극 개입하면서 해외 직구 혼선을 둘러싼 공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유해물질 수입에 따른 국민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지, 국내 유통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쏟아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을 위해서 국내 인증을 받게 하려던 정부 정책이 사흘 만에 취소되면서 다양한 이슈들이 새로 불거졌죠. 안전검사 강화 문제, KC 인증의 신뢰도 문제, 국내 유통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등인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KC 인증을 받아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규제하겠다. 규제 조치 발표 사흘 만에 전격적으로 털어냈죠. 철회만으로 지금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됐는지,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정책이 사흘 만에 뒤집힌 배경. 왜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된 겁니까, 교수님? 예. 일단은 조금은 좀 성급한 대책 발표가 아니었나라는 좀 의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KC 인증이라는 게 코리아 스터티피케이션이라는 제도 자체가 국내에서만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증 제도인데 이 국내 인증 제도를 글로벌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제품에 적용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명분도 없고 좀 실리도 찾기 어려운 실리도 찾기 어렵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게 80개 품목이라는 그 부분들도 명확한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거든요. 예전에 한국 영국 FTA 할 때 그때 이제 일부 그런 뭐 규약처럼 만들어진 게 어린이 제품이라든지 전기 안전 제품에 한해서는 이 FTA 이후로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규제를 가할 수 있다라는 약간의 그런 이제 이 그 규약 정도의 그 명분을 가지고 지금 이 법규를 개정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온 부분을 거기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정부가 이제 80개 품목에 대해서 KC 인증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건데 그런 게 혹시 법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국민적인 합의를 얻어가겠다. 그런 또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다시 추진할 생각인가요? 그건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철회한다는 뉘앙스의 그 부분이 이 부분을 하반기에는 어떤 식으로 다시 보강을 하겠다. 그런 뉘앙스까지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의 안전이라든지 뭐 혹은 또 이 개인 거래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국내 유통 물류 기업들의 피해를 입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그 부분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좀 노력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규제하려고 하던 그 안전인증을 받도록 한 규제는
이 반대표가 반대가 많이 나오면서 사흘 만에 이제 일단 철회를 한 것으로 발표는 된 건데요. 그렇죠? 앞으로 네. 이제 안전검사를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부 정책이 사흘 만에 철회될 정도 이건 상당히 좀 놀랄만한 일인데 심사숙고한 정책일 텐데 뭐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겁니까? 네, 엄청난 사회 정부부처로 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민원을 넣으신 분들이 뭐 통화를 녹취하거나 답글 단걸 다 캡처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공유하게 되면서 좀 더 오히려 이제 정부가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든 일이 벌어진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직구 없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물건이 싸기 때문인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저희 요즘 오프라인 상점에 가면 없는 물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프라인 상점에?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물건들은 주로 어디 가면 있냐? 그래서 온라인에서 있게 되고요. 그중에 또 없는 것은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이 상품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직구에 굉장히 이제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 상황에서 약간의 부작용, 뭐 약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이것들을 전면 금지하거나 뭐 KC 인증을 받아라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통관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들의 불편이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구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약간의 규제만 해도 정말 불편을 겪게 된다.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요즘 정말 고물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장보기도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아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중국 직구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못하게 한다? 이 부분이 젊은 세대들한테 큰 반감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 소득 수준이 좀 더 낮기 때문에 예. 그들이 가장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보통은 정보통신가전이라든지 피규어라든지 개인 취미활동이라든지 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는 정식으로 발매되지가 않는, 종발되지 않는 그러한 뭐 한정본이라든지 그런 쪽에 이 정보통신가전 쪽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막혀버리다 보니까 이번에 대부분 막힌 게 전기안전법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젊은 층들이 선호했던 부분들이 많이 직구에서 막혔던 부분들이 타격을 입혔던 젊은 층들의 좀 감정을 좀 샀던 부분이 있고요. 네. 반면에 뭐 주류라든지 골프채처럼 조금은 그 약간은 일상생활하고 관계없는 부분들에 대한 또 직구 규제는 또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조금 더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전기제품, 화재나 감전 위험이 조금 위험성이 있는 거라든지 또 어린이 안전을 생각한 거라든지 조금 나름대로 대상을 조금 좁혀서 80개 품목이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품이 뭐 수십만 가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80개면 굉장히 적은 거라서 정부도 그렇게 생각해서 추진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모호했던라는 게 그 예. 전기 안전 제품이라는 부분들에서 이를테면은 완제품에 들어 있는 배터리는 이게 포함이 되는지 안 돼 있는지 나중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 답변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만약에 무슨 뭐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 안에도 배터리가 들어 있고 이를테면 장난감 자동차에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 근데 배터리에 대해서 무조건 직구를 금지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완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직까지 사실 논쟁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거는 아직 포함시킬 계획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 그 부분은 또 이제 전파 인증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언제든지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실제로 막혀버린다 그러면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은 품목들이 이 직구 금지 규제 품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죠. 정부는 이제 80개 품목이라고 했지만 그렇죠. 그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품목이라는 게 사실은 카테고리 개념이기 때문에. 네. 완구류다 그러면 완구류 안에서 뭐 봉제 인형이라든지 작동 완구라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넓은 SKU를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품목에 대해서 하위 카테고리 하위 어떤 단품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한 규정도 좀 미흡했고 또 네. 완구다 그러면은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사용하는 완구다. 사실 이런 게 사실 그 규정이었는데 그럼 13세 미만의 완구라는 게 그게 아무도 그 규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뭐 만약에 사업자가 그것들을 예. 13세라고 표기한다 그러면 13세가 되는 거고 예. 그렇지 않으면 성인 완구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그런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책이 발표되면서 고객들의 이용자들의 이제
반론이 계속 나오니까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한동훈 전 대표도 나왔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나왔죠. 이 정치권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갑자기 하게 된 거 뭐 여당이 달라진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거는 전선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로 좀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뭐 표를 의식해야 되는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조금 반대를 해도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반대하는 논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논점이? 예, 조금씩 어떻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논점 점에 뭐 한동훈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논거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의 가능성이나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경제학적으로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줄이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반대가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선택권을 제한한다. 예, 제한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뭐 우리나라에 없는 건 외국에서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우리나라 물건이 아니고 외국계 조금 더 기호에 맞아서 외국 물건을 사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이런 유해성 논란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인증으로 가거나 막아버리면 결국 이제 선택권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은 반대의 논점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여당에서도 정면으로 반대를 했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약간 이제 접근 논리, 이론이 조금 달랐다. 그러나 정말 정면으로 반대해서 보기 드문 거였는데 그만큼 해외 직구가 이제 일상이 됐고 그래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해외 직구가 지금 얼마나 늘고 있나요? 지금? 아, 예. 지금 매년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사분기만 하더라도 직구가 1조 6천억이 넘었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예. 전년에 워낙에 또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10%도 작은 금액은 아니고 또 하나는 이게 일반적인 유통하고 다르게 통관이라는 절차가 걸려 있기 때문에 통관을 빠져나가면서 그게 인원, 통관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건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게 10% 정도 늘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직구라는 게 미국 중심이었거든요. 2021년도, 20년도 이때는 미국이 전체 직구의 70%를 차지했고요. 22년도에는 미국이 50%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3년도에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 1사분기 때는 중국이 57%, 미국이 뭐 22%니까 지금 중국이 압도적으로 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실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미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패션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뭐 가전 제품이라든지 그런 고가의 상품들 위주로 갔던 부분들이 지금 워낙에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극초저가 생활용품 위주로 중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10대보다도 오히려 30대, 40대가 알리익스프레스 전체 구매 고객의 54%까지 가고 있거든요. 30, 40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은 10대, 20대에서 뭐 직구가 뭐 유행처럼 번지는 단계를 넘어서 일반적인 가정들의 가장 강력한 또 다른 구매처 중에 하나가 이 해외 직구 채널로 옮겨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추세는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되면서 이 중국 커머스들의 우리 한국 시장 공략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네, 그리고 저는 중국 쪽 사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이 지금 과잉 생산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중국의 과잉 생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은 중국의 경기가 지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하지만 그동안 투자를 해놔서 설비를 갖춰놓은 곳에서 계속 생산해내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중국 내에서 안 팔리는 거 결국 어떡하냐? 다른 나라에다 덤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디플레이 션을 수출한다는 말을 저희가 하잖아요. 결국 싼 물건들을 외국에다 내다 파는데 중국에 제일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뭐 경제 성장도 이뤄내서 지금 소득도 괜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중국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마켓이 우리나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몇조 원짜리 투자 계획도 하고 쿠팡도 그거 따라잡으려고 투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추세가 더 계속 갈 거다.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에 가까우니까 중국의 값싼 제품을 전 세계로 내보내는데 가장 지금 많이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가 들어오는 그런 그렇습니다. 걱정. 그로 인한 게 이제 유해성 물질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안전적 인증을 통해서 뭔가 좀 규제하려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나 지금 드러나는 게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중국에서 많이 들어온다. 뭐 발암 물질도 섞여 있는 게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제품을 앞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안전 점검을 더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이번에 그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도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 영역에 지금 도달해 있거든요. 작년 한 해 그 중국 포함해서 해외 글로벌 직구로 들어온 그 건수가
통관 건수가 1억 2천만 건이 넘었거든요. 1억 2천만 건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 관세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한 330명대밖에 안 돼요. 예. 한 분이 거의 하루에 한 4천 건에서 5천 건에 그 정도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엑스레이 투시기로 뭐 한 4초, 5초 정도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 통관 자체도 지금도 엄청나게 밀려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여기다가 KC 인증에 대한 뭐 여러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 마련놓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그거를 검사하는 것조차도 하다못해 지금 마약류조차도 제대로 검사를 못하는 마중에 이미 검사의 현상이 워낙 어렵다. 물건이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강제로 KC인증 제도를 발동을 해서 그걸 검사하게 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고 실제로는 통관 지연이라든지 글로벌에서 어떤 여러 가지 역풍도 맞을 수가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부 차원의 대책보다는 자율 규제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라든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거기하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모여서 각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사이트에서 뭐 이런 위해 상품이라든지 불량 상품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도 하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올 상반기에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검색을 하면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일테면은 뭐 성인용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의약품이라든지 무전기 같이 전파 인증이 필요한 그런 불법 제품들이 검색이 됐고 구매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가 되고 이런 관련 부서에서도 그건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온라인상에서 구매가 불가능한 상품들이다라고 그 제재를 가한 이후로는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즉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그 사이트가 전 세계에 송출되는 사이트가 아니라 한국에만 보여지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국에만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아니면 불법인 그런 상품들을 규제를 그들이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해서 없애 나가는 방법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율적으로 그런 걸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그렇죠. 그런 방법이 좀 낫겠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안정인증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KC를 쓰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FCC라는 게 있고 유럽은 CE, 일본은 PSE, 중국도 CCC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으로 같이 인증을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그 MLA 혹은 MRI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제인정기구에서 그것들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엮어서 협약을 맺어나가면은 타국의 그런 안전인증을 그걸 인정해주자. 그렇죠. 국내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1단계 협약에 가입만 돼 있고 2단계는 캐나다하고만 돼 있거든요. 실제로 이게 발효가 되려면 2단계 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하고 1단계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호 이 부분이 교류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증, 각국의 그렇죠. 인증을 서로 인정해주는 협약이 좀 안 돼 있다. 그렇죠. 그 부분을 상호 간에 2단계로 격상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런 부분을 잡아낸다기보다는 각국에서 갖고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검사 강화 방안을 우리 마 교수님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허준영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정부도 이제 이런 인증 규제 대책을 철회한 이후에 안전검사를 강화하겠다, 뭐 전 부처가 각자 노력하자 이런 뭐 대책은 내놓았는데 그런 대책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을까요?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일이겠죠. 지금 말씀해 주신 처리 건수만 봐도 올해 지금 하루당 통관 물량이 하루에 한 46만 건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어떤 정도의 행정력을 거기에 넣어야지 그걸 다 검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마 교수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 게 시장의 자정작용을 좀 믿고 그리고 정부가 일을 좀 분담해서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그동안 관세청 위주로만 했는데 각 부처가 좀 나눠서 각자 소관 제품을 뭐 직접 검사하도록 한다? 이런 대책을 지금 구상 중인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부처가 나눠서 어떻게 나눌지, 중복은 안 될지, 예산 비용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지 않나요? 네, 그런 우려에다가 뭐 숙련도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관세청 직원분들이 하시던 일이 사실은 그것도 숙련도가 필요한 일일 텐데 이것을 나눠서 새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숙련도의 문제,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의 문제도 저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행정력을 지금 뭐 공무원 우리나라 공무원 숫자가 딴 나라에 비해서 뭐 많다고 보면 많을 수도 있는데 나라 사이즈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무원들 일 굉장히 많
많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일을 얹으면 사실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기존에 하던 일에는 지장이 없을지, 그럼으로써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지, 사실은 이제 윗돌개서 아랫돌 매면 되는 현상인 거죠. 그러네요.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안전점검 방안, 자율성을 좀 강화하는 방안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정부가 KC 인증을 받으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럼 KC 인증을 받기만 하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정부는? 우리 소비자도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지금 KC 인증의 어떤 실효성? 예, 사실 KC 인증이 만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도 뭐 어린이용 지점토에 거기에 뭐 이 프탈라이트 성분, 지금 가습기 성분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뭐 유모차에도 지금 절단 사고가 나는 것도 다 KC 인증 받은 상품들이었었고 뭐 아직도 그런 부분들 허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증 자체를 받지 않은 상품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아까 얘기드린 CCC나 CCC 같은 그런 강제 인증 제도가 있는데 수입 제품에 안에서는 그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24년도 8월부터는 그 부분을 중국 내에서 생산하고 유통하는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 중국 CCC 인증을 받게 하겠다고 중국에서 발표했지만 네. 아마 그게 이제 글로벌로 이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가는 제품들까지는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허점은 굉장히 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KCC 인증, KC 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가 첫 번째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여전히 그런 업체들은 중국 내 업체들이 그런 인증을 받지 않고 넘어오고 거기다가 관세 부가세까지도 면제가 되는 상황. 그러면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라든지 똑같은 수입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한도 관세 부가세 합쳐서 한 20%에서 25% 정도를 더 부담을 하고, KC 인증 한 번을 받으려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됩니까? 전기 KC 인증 받는데? 네, 전기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데다가 복수로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어린이 용도도 받아야 되고 전파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한 가지 제품에 대해 가지고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산업통상부도 있고 뭐 환경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각각 그 주무 부처별로 요구하는 스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들은 세 가지 네 가지 통관을 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품목 단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KC 인증이라는 게 A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국내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 팔고 B라는 사람이 또 사게 되면 또 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만약에 공장에서 그걸 갖다 받게 된다 그러면 한 번만 받으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업체끼리도 10번째도 20번째도 계속 받는 낭비가 되는 그런 요인들이 분명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간소하게 해줄 것인가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이 수입업체들한테 KC 인증을 받을 때 조금 더 간소하게 바꿔줘야 되고 색깔만 바뀌더라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간소하게 해주고 비용을 좀 절감하게 해주고 우리나라 KC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기 때문에 KC 인증받는 비용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국 내에 그렇게 역차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앞에서 먼저 그렇게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 국내 사업자들부터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주고 그들을 그 KC 인증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상당히 중소상공인들로서는 정말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들이 볼 때는 KC 인증을 우리 따로 받는데 중국에서는 KC 인증 없이 직구로 계속 들어온다. 인증받는데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나고 이 중소상인들이 그러면 이런 규제 철회한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을까요? 중소상인들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 가격이 좀 올라가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결국은 우리가 중국산이랑 가격 경쟁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게 전부 다 KC 인증 받는 데 들어가는 돈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또 일부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만이 상인들의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인들의 불만도 그렇고요. 유통업체들에만 좀 초점을 맞춰본다면 이런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 우리나라 유통업체들, 우리나라 온라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볼 때는 전반적으로 유통산업이 우리가 더 경쟁력을 높여야만 아무래도 해외 직구업체들과 경쟁을 할 텐데 그런 면에서 조금 많은 규제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규제가 유통산업의 규제가 너무 많다. 어떤 것들이 좀 가장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유통업체들이 받는 규제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유통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KC 규제 같은 것도 뭐 하나의 일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은 그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올해 사실 설문조사를 하나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리익스프레스랑 국내 이커머스를 이용하는 이유들, 주요 이유들, 매력도가 뭔지를 해봤더니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하는 매력도의 1위가 저렴한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불만인 거는 AS 같은 거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해물질 같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이커머스는 약간 주문 결제 편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을 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중국산 제품을 파는 이 중국의 이커머스들은 상대적으로 싼 제품을 팔지만 싼 게 비지떡이 될 가능성이 큰 거고 예. 우리나라 이커머스들에서는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게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믿을만하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중국산이 우리보다 싸고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 유통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규제를 좀 없애서 가격을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중요하겠지만 예. 저는 우리나라 이커머스들이 가는 방향은 조금 중국의 이커머스랑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런 참여를 측면에서 해야 된다. 그런 규제도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네요.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참 시사하는 바 큰데 만약 이렇다면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지금 한국 시장 공략, 시장 점유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데 그 추세가 좀 계속 될 거로 보십니까? 혹시 마 교수님? 물론 그 직구에 대한 부분들을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뭐 엄청나게 증원을 시킨다거나 그다음에 이 검사 설비를 첨단으로 바꾸고 자동화를 시킨다거나 일부러 그런 노력을 한다면은 정확하게 그 어느 정도 노력한 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지금 당장 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장에 들어오는 상품도 30개 조사라면 10개가 거기에 지금 뭐 나비라든지 카드면 범벅이 된 상품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든 뭐 가방이라든지 뭐 여자들이 우리 뭐 여성분들이 쓰는 장신구들 귀걸이 목걸이 700배 이상의 중금속이 범벅이 돼 있는데 누구도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도 못하는 상태에서 직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일례로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올해 직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조가 넘어갈 텐데 8조 가까이 될 텐데 8조 중에서 1조 2조는 그런 불량 상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계속 키워나간다기보다는 어떤 방식이든 제간에 안전장치가 충분히 확보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올 필요가 있고요. 그게 자율규제가 됐던 정부에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는 방식이 됐던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방어막을 갖춘 상태에서 거기서 직구가 조금씩 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전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에 비한다면 직구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상반기 나온 그 전체 이커머스 매출만 하더라도 뭐 우리가 연간 227조이기 때문에 예. 그 227조 매출에서 직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도에 6조 정도였으니까 3%대였었거든요. 상반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2.5%, 2.6%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직구가 전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조가 넘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직구가 전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큰 포션을 차지하지 않지만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직구에 대해서 넓은 문을 넓혀주면 넓혀줄수록 얼마든지 그 성장률이 뭐 한 50-60% 성장을 하게 되면은 불과 한 3년, 4년 뒤에는 10조 이상 혹은 20조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급속도로 늘기 전에 안전장치를 조금씩은 좀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대응할 필요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그런 케이스 인증 같은 게 아닌 좀 합리적인 최소한의 안전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사. 그렇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또 자율규제 형식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1차적으로는 자율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사후에는 판매되는 제품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서 거기서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가장 강력한 규제, 즉 해당 업체를 즉 원천적으로 해당 업체 생산하는 그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을 원천적으로 우리나라 수입 자체를 금지시키는 그 정도의 규제를 가해야 된다는 거죠. 사후에 지금, 강력한 처벌. 예, 정부에서 그렇죠? 발표한 거는 지금 물건을 사후에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고민형이 됐던 뭐 아니면 화장품이 됐던 문제가 생기면 그 품목에 대해서 금지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네. 단품인지 품목인지 업체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진짜 그 생산하는 공장 자체의 모든 물건 자체를 국내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그 정도의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지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후에 어떤 유해물질이 적발되면 그 공장 자체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좀 더 사후 규제 또 처벌 감독을 더 강화하자. 자, 허주영 교수님 만약에 지금 우리가 값싼 제품을 선호하기 위해서 이제 해외 직구를 선호하니까 해외 직구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유통 구조상 뭐 농수산품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좀처럼 경쟁력이 없다, 너무 비싸다 이런 불만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좀 획기적인 개선 방안 같은 건 없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 네. 보고 싶은 게 저희가 보통 소득 불평등이나 자산 불평등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소비의 불평등입니다. 소비의 네, 불평등. 소비의 불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마종석 교수님 말씀 되게 동의하는 게 우선은 일단 안전장치를 마련해주고 그 안전장치가 마련된 상태에서는 싼 제품도 존재하고 비싼 제품도 존재하고 그래서 각자 맞게 소비할 수 있게 가는 것이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국내 이커머스와 외국의 이커머스들이 뭐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되는 건 앞으로 조금 이슈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장의 기능을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오히려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의 직구 과연 안전 인증을 이후로 뭔가 규제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철회를 했는데 과연 후에 안전 검사나 점검을 어떻게 할 건지 국민의 안전 보장은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관련 토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용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마종수 한국유통연구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